안녕하십니까. 의학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30년 차 박혜성입니다. 42세 여성이 5년간 섹스리스로 지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아기가 사산되고 두 번 유산이 된 후에 밥 먹는 것도 죄스럽고 삶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이를 낳고 싶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숙제하듯이 배란이를 받아서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한 명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차츰 남편이 그녀에게 발기가 안 되었고 그녀도 성관계가 하기 싫어서 5년간 섹스리스로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카톡 문자를 보고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연녀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와 직장 동료였고 약혼을 이미 한 상태로 곧 결혼을 앞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딱 떨어지는 남편의 외도고 이혼 승소율 100%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내연녀도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로이고 못생겨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와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칠까도 생각했는데 남편의 직장이기도 해서 깽판을 안 치기로 했고 대신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주일학교 선생님 관리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줄 돈을 목사님에게 헌금으로 주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내연녀를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회성이 좋아서 모든 사람이 칭찬했고 성관계만 빼고는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유튜브 산부인과 TV를 보면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행동을 되짚어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이 진급에서 누락됐을 때 남편에게는 악담을 퍼부었고 유산이 될 때마다 그녀의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배란일을 정해주면 남편에게 명령하듯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다가 남편의 발기가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위로를 하지 않고 다그쳤습니다. 그녀가 산부인과 TV를 보면서 바뀐 것은 일단 그녀의 남편을 칭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외도 후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발기가 안 될 때 그녀의 남편은 아직 마음도 몸도 준비가 안 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괜찮다고 비뇨기과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의 외도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외도 때문에 꼭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과 내연녀 두 사람을 모두 벌주고 특히 결혼을 앞둔 여자의 앞날을 망치면 그녀나 그녀의 딸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남녀 상렬지사는 계속되어 왔고 그녀의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의 문제가 되니까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신기하게도 남편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발기가 안 되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하는 섹스가 좋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찾아왔고 남편은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섹스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질 레저 시술을 받고 5년간의 섹스리스를 탈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여자가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살고 있습니다. 즉 악처가 되어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부인에게 발기가 안 되어서 더 편한 여자를 찾게 합니다. 제발 많은 아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발기가 안 되는 남편에게 꾸중 대신 칭찬을 해주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